자,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나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가동기간, 취업 가능월 수에 해당되는 그 가동기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기간, 우리가 흔히 이제 정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 도시 일용 노임인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65세까지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 예전에 60세였는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일용근로자도 65세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무직 종사자인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의사죠. 또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법원에서는 70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 농업 종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70세까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동기간에 대해서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다 또는 사망을 했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동기간 동안에 일시 수익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65세까지 도시노임의 경우에 있어서 65세까지 일용근로자 인정한다 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고 나신 분이 65세를 넘으신 분이 직업이 없는 분이 만약에 사고를 입으셨다. 근데 그분이 뭐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사망을 하셨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약관 규정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65세 이상 자에 해당되는 취업 가능 월수표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67세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7세가 이상이 되고 76세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내에 해당되는 나이에 계신 분이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6세 이상인 경우 80세, 90세 그분들도 가동기간을 1년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굉장히 후하죠. 소송 시에는 직업이 없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65세 지나면은 직업이 없으면 아예 가동기간 인정 안 해주는 대신에 약관에는 65세 넘더라도 직업에 관계없이 가동기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65세가 넘으신 분인데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급여 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쨌든 소득이 있는 분인 경우에 있어서 과연 65세 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송 시에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약관에 있어서는 가동기간에 따라서 인정해준다 그랬죠. 근데 소송 시에는 65세 넘은 경우에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받는 수입, 실제 받는 소득을 기준해서 그 나이와 직종과 직업의 경력에 따라서 향후에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동기간을 별도로 법원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행 약관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역간 월세 가동기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